아파트 정동진에는 사람이 많다. 그들 앞에서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각에 해가 뜬다. 도시의 북적이는 거리에서도 작은 방 이부자리 속에서도 해는 뜨는데 분명 여기서 바라보는 일출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오늘 바다를 뚫고 올라오는 태양 앞에서 호흡하는 자는 살아야 할 이유를 지니고 있다. 이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인색할 필요는 없다.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기대하던지 다 이뤄낼 수 있을 듯하다. 태양의 기운은 공평하다. 잘 살아보겠다고, 행복해지겠다고 버둥거리다 쏟아냈던 교만과 시기, 거짓과 욕심들이 순결하게 정화되는 시간이다. 깨끗한 하루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다. 어떤 이에게는 감탄사 절로나는 그림 같은 바다도 어떤 이에게는 삶을 지켜주는 일터다. 바라보는 바다와 그 속에 뛰어들어 부대끼는 바다는 분명 다르다. 바닷속에 뿌려놓은 낚싯줄을 건져 올려 가자미를 잡는다. 작은 배를 혼자 몰고 나와 하루 종일 혼자 하는 작업이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다. 양력 4월달부터 계속 잡는 거야. 근데 겨울에 이제 눈 오고 이러면 좀 안 보는 수 있지. 겨울에 눈 오고 이러면. 눈물이 나가면 가다미가 물이 차니까 바다로 나갔다. 손바닥 절반쯤한 작은 녀석들이 간간이 올라오더니 뚝 끊겨버렸다. 이렇게 수확이 없나 난감하던 차에 지나가던 다른 배가 좋은 자리를 일러준다. 새들이 몰려있는 곳엔 고기가 많다. 당장 배를 이동시킬 준비를 했다. 낚싯줄 한 묶음은 700m. 여기에 700개의 낚시바늘을 매달았지만 100마리도 못 잡는 날이 태반이다. 자리를 옮기고 나니 그래도 고기가 제법 달려온다. 그물로 잡으면 좀 수월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잡아서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고 고기가 워낙 작아 낚시로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50년을 이 바다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큰 돈을 벌지 못했다. 그렇다고 궁핍했던 것도 아니다. 그저 평소만큼만 했으면. 고기가 눈에 띄게 줄면서 도리어 바람은 점점 작아진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동해 바다가 유명세를 타면서 횟집이 등장해 고기 팔기가 좀 수월해졌다는 것뿐이다. 남자들은 고기 잡아오고 우리들은 내생기고 가서 이제 나라를 가지고 가서 살고 있고 나라를 이거 댕기면서 집집마다 이제 뭐 곡식도 바꾸고 뭐 돈 받는 사람 돈 받고 크고 넓은 가슴을 가졌으면서도 바다는 푹푹 나눠주는 법이 없다. 동해 바다는 참 좋은 황금어장이라 말들 하지만 이 일대에서 고기잡이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소박하기 그지없다. 강릉 안인항 포구는 아주 작아서 10여 척의 배가 들고 나고 한다. 아침 일찍 바다로 나갔던 배가 들어오는 오후에도 소란스럽거나 북적이지 않는다. 경매가 따로 열리지도 않는다. 어부의 아내들은 근처 음식점이나 작은 어시장에 가져가 직접 팔아야 한다. 물론 오징어처럼 손질이 필요한 것들도 다 일일이 해야 한다.
날 밤으로 안 된다. 평소에 잡지 않아. 그러니까 욕심을 부릴래야 부릴 수가 없는 형편이다. 작은 배 한 척에 도와줄 아내가 있고 아직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다. 늙어 바다에 나갈 힘이 없는 남편을 위해 할머니는 종일 그물 손질을 돕고 일당과 팔지 못하는 남은 고기들을 얻는다. 가난하지만 부대낌 없는 평온한 일상이다. 강릉에는 벌써 바람의 냄새가 달라져 있다. 일찍 추워지는 탓에 1년이라는 시간이 이곳에선 빠르게 달리고 들판은 이미 황금색으로 변해 있다. 한낮에 햇살이 아직 따갑다고 여유를 부릴 수가 없다. 벼이삭들은 충분히 엉그럽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기계가 들판을 달린다. 사람의 손보다 빠르게 달리는 기계는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서너마지기 논의 벼들을 거두어버렸다. 벼를 베는 것과 동시에 탈곡도 해줄 수 있다. 한 해 공들인 농사의 수확이 참 간단하다. 도시에 나가 사는 딸들이 추수를 돕겠다고 고향을 찾아왔는데 일거리가 예전 같지가 않다. 그런데 아버지는 낯가리 중에서 얼마를 따로 떼어내 논에 세워놓기 시작한다. 이렇게 차곡차곡 세워 햇볕에 말리면 쌀알이 잘 건조돼 밥맛이 좋단다. 한 해 동안 정성 들여 수확한 쌀을 잘 손질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야 기운이 있으니 힘든 일을 해도 견딜 수 있었고 예전엔 기계도 없었으니 손질을 해야 했지만 지금이야 일이 하지 않아도 탓할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마음은 나이가 늙어도 늙지를 않는다. 아버지 마음을 닮아 벼들도 튼실한 열매를 맺었다. 기계를 하는 게 편하죠 뭐. 그런데 이게 이래야지 절로 마르지. 털어놓으면 손질하기 더 나쁘잖아. 이래 세워놔 좀 다 말른 다음에 탈곡해버리거든. 기기는 기계를 뱉어요. 아니 그럼요. 옛날에는 야단 맞았어요. 이거 벼 잘 안 다루면 벼 이삭 떨어지면 혼나면서 떨면서 옆에서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벼이삭 한 톨 한 톨은 아버지의 한 해 수고의 상징이다. 도시로 시집 간 딸들은 그 아버지를 위해 가을에 찾아왔다. 엄마, 개구리 조심! 단순히 일만 거들려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수고를 함께 기뻐해주고 수확을 축하해주기 위해서다. 아버지의 논에서 잘 자란 벼이삭처럼 평생 공들인 자식 농사도 튼실하게 잘 지은 것 같다. 하 좋지 뭐요. 나이가 먹으면요 자식들이 와가지고 일을 거들어주는 안 거들어오는 게 제일 반갑죠. 뭐. 제일 반가워요. 뭐요. 농사꾼 아버지를 닮아 딸과 그 딸의 아이들은 벼이삭 한 톨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 부모의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매 한 가지인가 보다. 도로 한켠에 쭉 자리를 깔고 추수한 벼이삭을 말리는 이가 있다.
아침 일찍 아예 점심거리까지 싸가지고 나와 하루 종일 벼이삭과 함께 따가운 가을 햇볕을 맞으며 작업하는 할머니다. 벼이삭을 잘 말리는 일은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는다. 밥은 뜸을 잘 들여야 맛있게 지어지는 것처럼 마지막 햇볕이 벼이삭의 윤기를 더한다. 좀 이거 하게 싶고 많은 놈 한 가마 주고 작은 놈은 한 대마씩 주고 이래. 이렇게 살. 동료는 현찰이 없어. 존놈은 현찰 묶고 놀래 묶고도 공무원 세월해서 월급 받아가지고 해야 할 텐데 하늘이 땅뿌리 이래가지고 대트럭하기 때문에 돈은 없어도 그러네. 대썩은 게 이기적으로 딱딱해서 못 먹어. 아니 아니 할머니 드세요. 나 안 먹어. 먹어보게 이거. 예예. 이게 두 개 다 한데 그게 이게 무슨 밤이나 하면 이거는 저렇게 싱거워서 굵은 양식 밤이 아니고 아주 옛날에. 어머니의 눈에 젊은이는 다 자식 같은가 보다. 굳이 밥 몇 알을 쥐어준다. 한 시간쯤 지나자 이리저리 이삭들의 자리를 옮겨준다. 골고루 잘 말리기 위해서다. 어쩌면 평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수확이기에 어머니의 손길은 정성이 더해진다. 한 해가 다르더니 한 달이 다르고 이젠 하루가 다르게 기운이 쇠하여 간다. 이제 못해. 아주 올 음력 7월 달부터 아픈 게 하도 이렇게 계속 그렇게 아파. 이제 못해. 그래 오늘도 내가 이 배를 지어본 작년에는 그 많은 배로 다 지었는데 올해 못하겠네.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늙어 사라지는 것이라 해도 어머니만은 영원히 그 모습 그대로였으면 좋겠다고 꿈을 꾸어본다. 시간을 멈출 힘이 없다면 시간을 뛰어넘을 힘을 기를 일이다. 진정한 표상은 입에서 입으로 이어져 소멸하지 않고 갈수록 더욱 큰 힘을 지닐 수 있다. 강릉에 오면 꼭 한번 들려야 하는 곳. 마침 그림을 그리러 나온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 덕분에 조용하던 이곳엔 생기가 넘친다. 아이들 눈에도 단아하고 품격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 이곳은 조선 중기 신사임당이 태어난 곳이자 그의 아들 율곡이 태어난 오죽헌이다. 조선 최고의 어머니와 그녀가 기른 최고의 학자. 오죽헌의 무엇이 그들을 만들었을까? 오죽헌은 집 주위에 까마귀같이 검은 대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붙여진 이름이다. 오죽헌의 대나무는 지금도 검은 빛을 띠고 있다. 신사임당의 어머니는 딸만 다섯을 둔 분이다. 조선시대 아들을 낳지 못했던 비운의 어머니인 것이다. 그 어머니가 병이 나자 한양으로 시집간 딸 사임당이 대관령을 넘어 강릉으로 왔다가 병 간호가 길어져 여기서 율곡을 낳게 된다. 그리고 대학자 율곡의 품성과 자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후대 임금 정조가 율곡의 친필 경목요결과 어린 시절 사용하던 벼루를 보고 책에는 머리글을, 벼루 뒷면에는 율곡을 찬양하는 글을 써서 소중히 보관하라는 분부를 내리기도 했다. 그때 이 글을 보관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 이 어제각이다.